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크리에이터 10260 다운타운 레스토랑입니다. 자, 먼저 박스 이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총 브릭수 2480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6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39,900원입니다. 매년 한 개씩의 디자인만 발표가 되는 모듈러 시리즈의 2018년도 작품입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빨리 여러분께 리뷰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뒤늦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모듈러가 출시됐고 저도 펫샵 제품부터는 쭉 조립을 한 번씩 해봤는데 작년에 어셈블리 스퀘어가 10주년 기념으로 대형 제품으로 나오면서 그때부터 약간 멈췄던 것 같아요. 박스 뒷면 보시면 내부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으로 나와 있고 다른 제품들과 연결된 디오라마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쭉 연결해서 디오라마를 꾸미는 게 가장 돋보이는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저는 공간이 좁아서 그렇게는 전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참 궁금합니다. 얼른 조립하고 미니피규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6개의 미니피규어가 나왔습니다. 따로 이름이 있는 캐릭터들은 아니니까 바로 가까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리사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셨던 그런 미니피규어고요. 얼굴 같은 경우는 투페이스가 아니고 이렇게 원페이스만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 드릴 게 없죠. 간단한 그런 요리사의 캐릭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주목해야 될 미니피규어 웨이트리스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이렇게 쟁반을 들고 있고요. 이 위에 이렇게 음료인지 아이스크림인지 뭐 모르겠는 어쨌든 파르페 같은 네 그런 거를 들고 있습니다. 약간 복고 스타일이죠. 다이너라는 게 미국의 약간 옛날식 뭐 패밀리 레스토랑 뭐 동네 레스토랑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복고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쪽 보시면 이렇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보시면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런 여자 웨이트리스들이 이렇게 롤러스케이트 타고 서빙하는 모습 보실 수 있죠. 네, 그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고 스타일이고 머리 모양도 되게 복고 스타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잘 빠지니까 이거 빼놓고 뒷모습 이렇게 줄무늬 티셔츠에 잘 표현되어 있고요. 페이스는 원페이스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리 모양도 약간 복고 스타일로 잘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굉장히 왠지 정이 가는 이 권투 선수 아저씨예요. 손 부분은 이렇게 권투 글러브가 껴져 있고 요거 특이하죠? 네, 요거 특이하게 돼 있고 코수염이 북실북실 나 있고 되게 뭔가 익살스러운 그런 느낌, 뭐 미국 코미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그래도 나름 운동은 열심히 하셨는지 가빠는 살아있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얼굴도 원페이스를 하고 있네요. 머리 모양도 아까 보신 웨이트리스처럼 약간 복고 스타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자, 그리고 설명글에는 보디빌더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약간 트레이너 같은 그런 느낌의 여자 캐릭터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트레이닝복을 이렇게 위아래로 입고 있고요. 얼굴 자세히 보시면 이게 보일까요? 네, 땀까지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이쪽에 이렇게 상처도 좀 있네요. 보디빌딩 하면서 좀 다쳤나? 어쨌든 이렇게 땀 흘리는 얼굴을 하고 있고 이렇게 후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뒤쪽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씩 웃고 있는 표정도 뒤쪽에 숨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만에 투페이스가 나왔네요. 이걸 잘 보시면 여기 입 모양이 살짝 삐져나와요. 네, 옆에서 보시면 헤어를 씌워도 삐져나온 입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디빌더, 뭐 설명에선 보디빌더라니까 그렇게 믿죠. 뭐 보디빌더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것도 괜찮은 미니 피규어 같아요. 네, 록스타가 나왔죠. 약간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그런 머리 모양을 하고 있고 기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기타 쪽은 보시면 이렇게 뒤에 브릭이 하나 또 있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옷이 잘 보이게 이렇게 좀 옆으로 빼줬어요. 네, 옷 보시면 약간 턱시도 비슷한 약간 정장 무대 의상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고 얼굴은 노래하는 얼굴을 한쪽은 하고 있네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옷에 반짝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짠 벗겨보시면 이렇게 씩 웃고 있는 모습도 한쪽을 하고 있네요. 요 녀석도 투페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 미니피규어도 아주 이쁘고 귀엽고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캐릭터는 지배인이라고 하네요. 네, 설명글에 지배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또 믿어야겠죠. 일반적인 그냥 의상을 입고 있고 얼굴에는 점이 하나 이렇게 똑 입술 밑에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머리 모양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약간 시티에서 나올 법한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 얼굴 헤어 벗겨 보시면 이렇게
약간 월세를 안 냈나요? 독촉하는 듯한 그런 환한 얼굴도 한쪽 하고 있네요. 이 아줌마는 약간 탐욕스럽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6개의 미니피규어 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볼 게 많은 모듈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모듈러 집과 집이 아니죠, 건물과 그리고 이렇게 차량이 한 대 나왔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분홍색 차량인데 이거 같은 경우 락스타가 타고 다니는 차량 같아요. 그런데 은근히 조립하는 재미가 쏠쏠한 그리고 이쁜 스티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아주 은근히 조립하는 재미가 괜찮았어요. 이 부분 아주 괜찮았고 이제 모듈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일단 좌우 길이가 25cm 그리고 요 깊이도 25cm 그리고 높이는 34cm 높이는 34cm입니다 적지 않은 크기죠. 네, 굉장히 큰 편이고 당연히 모듈러는 거의 다 비슷한 사이즈죠.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시면 외관은 이렇게 멋지게 잘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옆면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뒷면이 조금 많이 허전합니다. 뒷면 허전한 건 사실은 전시할 때 거의 앞면이 보이게 전시하기 때문에 뒷면은 많이 신경 쓰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계단 부분까지 신경 쓴 부분은 나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 옆면은 더 허전하죠? 네. 하지만 어쨌든 이쪽은 아마 이 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듈러 건물과 연결되면 안 보이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면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색상도 그렇고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는데 이거 다 분해해서 1층, 2층, 3층 옥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 3층 옥상을 띄어내고 이렇게 1층만 따로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이너라는 디너라고 읽는 분들이 계시던데 디너는 N이 하나 더 들어가죠. 다이닝 할 때 다이너 그 부분입니다. 다이너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외관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등, 꽃 그리고 여기는 미터기 예를 들어서 차를 댔을 때 이렇게 차를 요금 계산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우체통도 하나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외부는 그렇게 볼 게 많진 않아요. 뒤쪽 보시면 요 옆쪽 보시면 올라가는 계단 있고요. 뒤쪽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통 하나 놓여 있고 여기 문도 하나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가 정말 볼 게 많은데 이제 내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게 내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대한 각도를 맞춰서 보시면 주방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료수 나오는 기계 그리고 컵도 놓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뭔가 떨어져 있네요. 네, 제가 이게 흔들어 주다가 떨어졌나 봐요. 이렇게 보시면 주크박스도 이렇게 주크박스 멋지게 표현된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의자들도 쫙 구비되어 있습니다. 벽에는 이렇게 멋지게 스타들의 사인인가요? 네,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돌려서 볼까요? 돌려서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의자가 있고 카메라가 하나 놓여 있고 문 쪽 그리고 그 반대쪽 이쪽 보시면 약간 자판기 같은 게 하나 놓여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앞쪽 요 테이블 약간 뭐라 그러죠? 이거 바텐 테이블이라 그러나요? 바텐 의자가 놓여 있는 그런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바로 바텐더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층만 따로 놓으니까 좀 볼품이 없죠? 외관은 약간 2층만 따로 놓으면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실외기도 놓여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 계단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조립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저는 처음 조립해보는 모듈러를 조립할 때 가장 좋은 부분이 이 조립법을 굉장히 다양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듈러 같은 거 조립 한번 해보시면 다양한 조립법들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모듈러의 또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층 이 부분은 체육관인데 내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 뒤쪽에서 바라본 체육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권투장도 있고요. 이렇게 아령도 놓여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쪽 보시면 역기 그리고 정수기까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이렇게 싹 돌려볼까요? 이렇게 권투장 옆에 샌드백도 달랑달랑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달랑달랑 이렇게 샌드백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이쁘죠? 네, 작은 공간인데 아주 알차게 내부 구성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3층은 외벽이 그래도 조금 이쁩니다. 요 라운드 디자인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쁜 편인데 그래도 요것도 3층도 크게 외형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테라스 있는 부분 그리고 창문 그리고 왼쪽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 보시면 이렇게 창가에 꽃도 놓인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연결되는 공간이겠죠 아마. 이렇게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도 창문이 이렇게 나 있고요. 반대쪽 벽은 역시 아무것도 없네요. 네, 자, 이렇게 외관만 먼저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층의 내부는 녹음실입니다. 제가 녹음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녹음실이 있어서 아주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요 아까 라운드진 그쪽 부분에 이렇게 녹음실, 이 녹음 부스라고 하죠. 녹음 부스가 있고 이렇게 방음제, 흡음제가 붙어 있는 것까지 표현이 됐습니다. 검은색 브릭이죠. 네, 요 브릭으로 표현이 됐고 바깥쪽을 보시면 이렇게 믹싱 콘솔 그리고 레코딩 장비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좁은 데서 작업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 사운드를 제대로 못 듣는데. 네, 어쨌든 그리고 벽에는 이렇게 락앤롤이라고 이렇게 뭐 포스터 같은 것도 붙어 있고요. 이렇게 이거 음료수인가요? 음료수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펫 같은 거 이렇게 깔려 있고요. 벽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플래티넘 앨범을 냈던 그런 레코딩 회사인가 봐요. 네, 이렇게 앨범도 걸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별건 없고 그 다음은 이쪽 이렇게 의자만 놓여 있는 거 보실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다시 좀 멀리서 쭉 보면서 자, 이제 옥상 부분. 옥상 부분은 이제 간단하니까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옥상은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옥상이에요. 그것뿐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통하게 비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모듈러 연결해 주니까 아까 라운드진 부분이 여기 다 가려줍니다. 그래서 아주 이쁘게 덮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 위에 난 창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밑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서 이걸 딱 내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닫아주면 완전히 닫힌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완성된 모습 보면서 전체적인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총 브릭수 2480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6개가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239,900원입니다. 예전에 모듈러가 이 정도 사이즈의 모듈러들은 좀 더 저렴했었는데 어느샌가 이렇게 가격이 좀 올라갔죠. 하지만 모듈러 같은 경우는 제가 수집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수집을 하고 있는 제품군 중에 하나예요. 워낙에 또 건물이 멋지게 잘 나온 경우가 많고 또 그리고 내부의 디테일이나 또 조립하는 손맛 모든 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펫샵이나 파리 레스토랑 뭐 탐정사무소도 괜찮았었고요. 네, 브릭뱅크도 뭐 나쁘진 않았는데 예전 작품만큼 못했던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좀 접근하기에는 좀 높은 가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물량이 많이 요즘 풀려서 그런지 할인도 종종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정가를 주고 구매를 했지만 할인도 종종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한번 조립해 보시기를 어린 학생들에게도 꼭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가끔가다 이제 댓글을 보면 레고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창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립법을, 많은 조립법을 익혀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듈러를 조립해 보시면 한 제품 안에 굉장히 많은 조립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저처럼 수집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미니피규어 같은 경우는 모듈러가 그동안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화려해진 느낌이 들어서 약간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네요. 건물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조립을 해서 그런지 모듈러 제품답게 아주 괜찮은 손맛을 보여줬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죠. 아주 좋은 손맛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주 좋은 제품이었네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모듈러는 처음 선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뭐 내년에도 나오고 계속 뭐 어셈블리 스퀘어도 아직 조립을 못했으니까 종종까지는 아니죠. 1년에 하나 나오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선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고 크리에이터 10260 다운타운 레스토랑을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